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bear라는 뜻이죠. bear. 제3강에. 자, bear 하면 여러분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곰이죠, 곰. 자, 그런데 여러분, 곰 말고 우리 한국어에, 이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어에, 너왜 그런 습관이 배어 있니? 또, 칼에 손을 베어. 아우, 우리가 지금 사실 그 지구상의 모든 언어는 하나다. 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제, 그 성경의 바벨탑 사건 이전의 상태를 가지고 연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쭉 연구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첫 번째 단어 베어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곰이고, 두 번째 뜻이 뭡니까? 몸의 진이다. 세 번째는 나타 출산하다,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뜻이 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bear에다가 D자 하나 붙였습니다. D자, 철자 D자 하나 붙이니까 뭐가 됐냐면, beard가 됐죠. beard. 뭐가 됐습니까? 턱수염이라는 단어, 턱수염. 턱수염. 우리 여러분, 곰 하면 생각나는 거 뭡니까? 인내심의 상징? 그 다음에 털도 많죠, 털. 아하! 얼굴에 털이 많은 사람 어떻습니까? 턱수염이 많이 나 있는 사람들 털보라 하는데, 이 턱수염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 어때요? 면도하죠, 면도. 매일같이 면도, 하다가 어떻습니까? 면도 칼에 비었다 이 말은 비었다, 베었다, 비었다 할때 그래서 비어드다 이 말이죠, 그죠? 또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면도를 해도 턱수염은 날마다 자라기 때문에 비어도 다시 또 나는 턱수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바로 외우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베어에다가 여러분 ing를 붙였습니다. ing. 자, 여러분, 영어 단어 ing는요, 영어 단어 ing는 뭐뭐 하는 것 아니면 뭐뭐 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베어가 뭡니까? 베어가 곰이죠.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만 집어넣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죠. 보십시오. 곰, 것, 곰 하는 말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 베어는 너왜 그런 습관이 배어 있니? 할 때, 너 몸에 지니고 있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배우는 어린아이를 배워. 이것도 배우죠? 어린아이를 배워. 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은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어머니가 사실 태아를 지니고 다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몸에 지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플러스, 몸에 지닌 것, 몸에 지니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거는 시작. 베어링이 몸가짐이나 태도, 몸가짐이나 태도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베어링을 알았으니까 오버 베어링은 뭘까요? 자, 이 단어는 기초 단어인데, 이 아주 기초적인 단어에다가 ing 하나 붙여놓으니까 이 단어는 고급 단어가 된 거예요. 고급 단어가 된 거야. 이해되시죠? 또 이것도 여러분 대학교 때 배우는 고급 단어라는 겁니다. 아니, 중학교 때 배우는 단어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우는 단어를 동시 정복하자, 이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overbearing은 뭐냐면, 몸가짐이나 태도라는 걸 앞에서 배웠잖아요. 몸가짐이나 태도가 오버예요, 오버. 철수 엄마, 오늘 왜 그렇게 오버해?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건 철수 엄마의 태도가 오늘 건방지고 거만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건방진, 거만한,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만약 우리 여러분 그 건방지고 거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곰하고 또 누가 있었어요? 호랑이가 단군설화에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호랑이 건방진 거야. 왜냐하면 쑥과 마늘을 먹고 곰은 어때요? 그저 견디고 인내하고 또 겸손하게 이제 그저 쑥과 마늘을 먹고 있다가 인간이 되었는데 호랑이는 건방지게 뛰쳐나가 버렸거든. 그래서 호랑이띠가 건방지대요. 그 호랑이띠를 줄이면 호띠가 되는 거, 호띠. 그죠? 호띠. 이단의 발음이 여러분 호띠에 호띠. 그죠? 호랑이 호자 써가지고 호띠. 죄송합니다. 혹시 호랑이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건 영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농담이다. 사실 여러분 호랑이띠들이 굉장히 아주 용감하잖아요. 용감하고 지적이고 또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번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벌써 이 호띠라고 하는 단어는 어때요?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최고급 단어죠? 만약 이 강의를 수강하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계시다면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뭐 그저 누나, 언니, 형들이 공부하는 단어를 모조리 다 공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인생의 시간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곰이라는 것은, 자, 칼에 손을 베어, 베어. 그럴 때는 여러분 뭐가 된다고 했습니다. 참다, 인내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참다, 인내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bear에다가 뭐 붙여? ABL이 딱 붙이면 bear of을 되는 거야, bear of을. bear of는 뭐야? 참을 수 있는. 이거는 뭐뭐 할 수 있는이니까, 참을 수 있는. 그죠? 다시 또 이제 UN을 붙여가지고 unbearable은 unbearable은 뭐예요? unbearable은 UN이 낫으니까 요거는 참을 수 없는이 되는 거죠. 요거는 참을 수 없는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점검하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forbear라는 표현이에요. forbear.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이 얘기 했었죠. 아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냐면, 영어 단어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것은 뭐라 했죠? 헷갈리거나 까먹어버리거나. 그쵸? 자,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둘 다 그죠? forbear. 어우, 헷갈리기 쉬운 단어예요. FRE는 앞전, 먼저선이라는 뜻을 지녀요. 이게 이거는 전치사 4잖아. 전치사 4.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 앞선 곰이야. 앞선 곰이란 말이요. 단군설화를 보시면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다가 호랑이가 건방지게 호띠. 호띠, 호랑이가 건방지고 거만하게 뛰쳐나가 버리고, 곰이 여러분 인내를 거듭한 끝에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forbear는 조상이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뜻을 알고 계신 분들 말씀해 보삼. 보세요. forbear는 뭐냐면 요거는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육식을 삼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쑥과 마늘만을 먹고 육식을 삼가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 삼가다 이런 뜻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조상이나 선조에 대한 동의어로 여러분 ancestor라는 표현을 알고 있을 겁니다. ancestor. ance도 뭐냐면은 앞선, 먼저선이에요. EST가 존재를 나타내, 존재. 존재. 이 OR도 사람이에요. OR도 사람. 이해돼요? OR도 사람. 그럼 봐봐. EST는 왜 존재냐면, 있었던 사람, 있었다가 존재죠. 있다, 없다가 존재거든, 존재. 있다, 없다가 존재야. 그래서,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이단에 대한 동의어로 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프로,
제니터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프로는 나중에 이런 뜻이고요. GN이 태어나니 말이에요. 나중에 태어나게 IT는 하다. 하게 만든 OR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말이에요. 한 번 더. 나중에 태어나게 하게 만든 사람은 조상이나 창시자야. 이 단어는 여러분 창시자에 속해. 조상이나 창시자. 근데 이 단어하고 헷갈리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까 선생님이 헷갈리는 단어를 정보하라 했습니다. 헷갈리는 단어를 정보하라. 자, 여러분 프라지니라고 하는 단어를 봅시다. 프라지니. 이거는 뭐냐면 봐봐. 프로도 나중에, 나중에 GN, 태어난 Y는 많은 것들을 의미하니까 나중에 태어난 그 많은 자손들, 그 말이에요. 이 단어는 뭐냐면 자손이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자손이나 후손.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라는 이 children에 속한다면 children, children. 됐죠?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목표를 정리합시다. 자, 하루에 천 단어를 암기하는 비법은 영어 단어를 정복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방식인데, 하루에 천 단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하루에 천 단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먼저 하루에 100단어를 마스터하자. 100단어. 보십시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됐잖아요, 열셋. 여러분, 10개에서 13개의 단어를 칠판 한 번 설명하면서 우리가 10개의 단어를 최소한 외운다고 치면 이 칠판을 여러분 100번만 쓰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듣고 또 복습하게 되면 여러분 하루에 1000단어 되는 거죠? 1000단어 되는 거예요. 하루 1000단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다시 여러분이 예문을 잠깐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의 첫 번째 bear에 대한 예문입니다. Bear it like a man. 남자답게 그것을 참아라 이 말입니다. 사나이답게 그것을 참아라. 두 번째 beard에 대한 예문은요. He has a beard. 그는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bearing, 몸가짐이나 태도라고 말씀드렸고요. A dignified bearing throughout the trial. 재판 내내, 재판을 통해서 보여준 그녀의 그 위엄 있는 그녀의 자세, 태도 이런 걸 우리가 bearing이라고 부른다. An overbearing and bumptious man, 건방지고 거만한 사람. 여러분, bumptious에다가 형광펜을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bumptious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보셨고 전혀 모르는 단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등이 접속사 and가 overbearing과 순접의 다시 말하면 부정적으로 뜻이 비슷한 뜻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추측하시고 나서서 bumptious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뜻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bearable에 대한 예문이죠. The climate is quite bearable. 이곳의 기후는 기후가 꽤나 참을만합니다. 견딜만합니다. 라고 말할 때 climate는 기후, weather는 날씨 그랬어요. 그 다음에 unbearable에 대한 예문이죠. I find this rudeness unbearable.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무례함이 참을 수 없을 정도라는 걸. 나는 그의 무례함을 더 이상 참고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마지막 forebear에 대한 예문입니다. forebear는 one of my forebears, 나의 조상들 중에 한 분이 was a nobleman, 귀족이셨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2강과 3강을 마쳤고요. 잠시 쉬었다가 제4강
rain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